일어나셔서 왼손에 선서문을 두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돼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본인이 하시거나 심사를 하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없지. 국민 앞에 엄숙히. 심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번에 안 했어요. 별도당도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게 더 충격인 거죠. 법률의 공백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한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국민 앞에 엄숙히. 저희 PD수첩이 방송을 시작한 지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 성역 없는 취재를 지향해왔습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검사와 스폰서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보도들을 이어오면서 과분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편 한 편 제작해온 것이 오늘로 1244회가 되었습니다. 탐사 보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최장수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언론 탄압으로 힘든 시기도 겪었습니다. 이번 방송 역시 저희는 국민들을 대신해 높은 권위의 벽을 넘어보려 합니다.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취재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만 하다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조용히 뛰어고 뛰어. 내 입보다 훨씬 훨씬 더러워. 나 집에서 쫓겨 왔어. 내가 열이 안 나고. 스토커는 그녀의 일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었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리도 지르고 문을 잠근 있었지만 문 부수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때 기세로 봐서는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안게임 여자 바둑 금메달리스트 조혜연 9단. 그녀는 여자 바둑기사로는 최초로 남녀 대회까지 제패한 국내 최정상 바둑기사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후진 양성은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문제의 스토커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제가 아카데미를 개원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아카데미가 운영된다는 걸 알려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도 안 되어서 여기를 정확하게 장소를 알고 나타난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어이 조혜연 씨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약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얼굴도 몰랐던 스토커는 막무가내로 쳐들어와 대화를 요구했고 그가 나타난 날에는 어김없이 건물에 낙서들이 남겨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좋지가 않아서. 네, 좀 결별한 애인 행세를 했다는 스토커. 1년간 쌓인 낙서로 건물 벽은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섬뜩한 거예요. 징후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가 터질 거는 같은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신고를 하고 제가 막 신변보호 요청을 받기에는 약간 또 애매한 측면이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과격해졌다는 스토커. 심지어 조혜연 씨를 끌고 나가려고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운데서 막았어요. 그래서 박사부님을 막으니까 박사부님이 막으니까 박사부님 밀었잖아. 그게 확 밀렸잖아요. 왜냐하면 체격이 크거든요. 자꾸 조사부님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됐다는 그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술에 대취해 있고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들아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애들을 탁탁 하나씩 챙겨서 네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바둑학원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었지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훈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무런 조처를 안 취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비슷해요. 그냥 다른 사범님들이 내보낸 거랑 그냥 경찰이 올라와서 내보낸 거랑 그러나 문 앞에 나가서는 이제 자유의 몸이니까 또 오는 거죠. 경찰이 가고 나면 어느새 다시 찾아온 스토커. 스토커! 나는 스토커로 길게 가서 전화를 안 했어요. 여기는 바다 아카데미 땅이 아니에요. 나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토커의 행패가 계속되는 동안 바둑학원은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을 잠궜어요. 그 사람 자꾸 들어오니까 정문을 잠궈야지 일단 못 들어오잖아요. 그 스토커 때문에 잠재적인 모든 신규 회원을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 스토커가 작전을 바꿔서 정문 앞에 있는 그 인도에서 앉아가지고 고래고래 소음을 지르는 거예요. 주변 다 들리게. 이번에 시도 한 번. 조인호 여러분 깨끗하고 정정당당히 승부해. 주변 상인들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자분이 저기서 뭐 외치는 거예요. 누구야 뭐 보고 싶었다. 뭐 사랑한다. 뭐 그리워하는 것처럼 막 연인처럼 막 나랑 너를 뭐 너를 좋아했었다. 뭐 이렇게 막 뭘 외쳐요. 막 뭐라고. 저도 무서워서 문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소리를 막 질러. 그장에 여기는 이제 제가. 1년 가까이 지속된 스토커의 횡포. 반복해서 왔어. 예. 조혜연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수차례.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스토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인근소환으로 딱히 끊을 거야.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한 번만 더 소리 들으면 인근소환으로 딱히 끊을 거야. 얼마에 딱히 가? 3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야, 5만 원이면 돼? 머리도 빡빡 깎은 더 무서워진 스토커가 그리고 굉장히 그 무거워 보이는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그날에는 너 나 여기 싸그리 불 질러버릴 거거든?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지난 4월 큰 대회를 앞둔 전날까지 스토커에게 시달렸던 그녀는 우승 소감으로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최근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자꾸 나타나가지고 네, 좀 개인적으로 좀 괴롭힘도 있었고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제 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중계니까 편집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생중계 되는 와중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서 그래도 바둑 팬분들이 처음 인지한 분들이 많아요. 그 덕에 묻혀있던 스토킹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바로 풀려난 스토커. 이번엔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행히 뒤따라온 경찰에 의해 스토커는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하고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이런 각 죄명에 해당되는 게 있었고.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관련해서 그게 인정받아서 된 건 아니네요. 그만 가지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좀 힘든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는 스토커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는 굉장히 중범죄고 그리고 이 지속된 괴롭힘이 장기간 이어지니까는 이거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갉아먹고 언제든지 내가 위해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현재 스토커는 구속된 채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언제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 모르잖아요. 반드시 보복이 있을 텐데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숨기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만큼 하루빨리 입법이 돼야지 저도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피의자 신문이 있었어요. 그동안 PD수첩에서도 여러 차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처참하게 살해된 김선정 씨 사건은 몹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한 달 넘는 스토킹을 당했지만 여자친구가 도움을 청할 곳은 친구들한테 무서워 죽겠다 그러는데 왜 아파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미국과 일본, 독일은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일찌감치 법이 마련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관련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스토커의 마수에서 벗어나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경찰이 뭐 처벌의 의지가 없다. 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의 위험을 평가절하해서 뭐 잘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그냥 법률의 공백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도 굉장히 해코지할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경찰도 아 이건 꼭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재할 수가 없지. 법을 근거로 사실은 입건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법안은 14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통과된 의원 발의 법률안이 6,567건입니다. 일 안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통과 법안의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민생 법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PD수첩에서도 수차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스토킹 법안. 과연 이 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당시 두 달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이 법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녀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범인은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헤어진 이제 그 연인 관계였는데 계속적으로 뭐 스토킹하고 따라다니고 막 괴롭히고 그러다가 계획을 해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스토킹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와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강력한 처벌 규정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토킹 법안은 형사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김삼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스토킹 법안을 발의한 김삼하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 나와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며 법의 필요성을 법사위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삼호 의원님 좋은 법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순,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외에도 총 6건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입법이 되는 것일까?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려 제안 설명과 검토 의견을 듣습니다. 이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를 합니다. 이후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비로소 법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한 번도 소위원회로 넘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한 번도 심의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의가 한 번도 안 이루어져서 제가 뭐 여러 번 법사위 간사한테 이 법안 좀 상정 그 법 소위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 뭐 요청도 하고 막 했었는데.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법안은 법사위 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들은 왜 스토킹 관련 법안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법사위에서 스토킹 방지 법안이 계속 걸리고 통과가 안 되는지. 스토킹 난 기억이 없어요. 그 논의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네, 왜 통과가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당시 위원장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스토킹 관련 법안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스토킹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법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전문위원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법 체계하고 좀 맞지 않는다. 혹은 입법 뭐 비교법으로 봐도 뭐 입법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토킹이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법의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못 다뤄지는 거죠.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 소속 연구원과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내는데 거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안은 심사조차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비슷한 검토 의견이 나왔고 그때마다 법안은 심사 보류된 겁니다.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입법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일반적인 그냥 그 뭐 일반적으로 의견을 전문위원이 가부 판단을 포함해서 수정 대안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제대로 입법이 추진되는데 그냥 적당히 뭐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냥 빠지는 그런 식의 검토 보고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도 상정 안 하죠. 심사 자체를 안 합니다. 사실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일수록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자꾸 처리를 가지고 쪼잖아요. 그 자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리 잘 될 것만 골라요.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데 이건 좀 말이 많을 것 같고 좀 시끄럽 같다. 확신이 안 든다. 그럼 안 올려요. 20대 국회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서 무려 63%를 자동 폐기해야 하는 법안 처리율이 자꾸 문제가 되자 의원들은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필요 없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관련 법안 설명과 검토 의견이 전체 회의에서 발표됐던 2016년 11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린 것은 단 두 차례. 그중 11월 28일 회의록을 보면 총 6시간 동안 41개 법안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법안 하나당 소요된 시간은 평균 8분. 스토킹 관련 법안이 낄 여유가 없습니다. 사안을 선포합니다. 결국 스토킹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